그 어머님을 좀 많이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체구가 막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예. 굉장히 좀 강한 분이었어요. 예, 약간 좀 여장부 같은 네. 그런 분이라 마음 한번 딱 먹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오. 스타일이고 예. 제가 좀 힘들었을 때라든지 그러면은 아 우리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디고 나를 잘 키워주고 또 어떻게 말하면은 이렇게 엄마 편하자고 어쩌면은 제 미래를 위해서라든지 입양을 보냈다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남의 눈치 다 눈총을 다 받으면서 나를 그냥 끝까지 키워주고 동생도 또 그래 끝까지 키워주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 한 1년 반 이상 이렇게 콤마 상태로 네. 예, 병원에 계셨었거든요. 네. 1년 반, 아, 2년 정도 거의 가까이.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집으로 모셨는데 집에서 며칠간 이제 다 이렇게 있다가 공연이 잡힌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1년 전부터 잡혔던 거예요. 축제, 음악 축제인데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중에 엄마가 임종하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정신 진짜 똑바로 차리고 아주 독하게 그리고 무대 올라가서 평상시랑 똑같이 뭐 여러분들 같이 불러요 내 몸아 하고 내려오는 계단서부터 이제 울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임종도 못 지키고 가시는 모습도 못 뵙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좀 그랬죠. 사실 임종 자식은 따로 있다 그러죠. 그렇게. 형제가 많아도. 네. 예, 뭐 있고 싶어서 안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실 때 옆에 있을 수 있는 그것도 타고난 거예요. 예, 정해져 있어요. 사실 저는 노래할 때의 목표 자체가 그냥 엄마 가족 부양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아플 때 큰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는 생각 오로지 그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 했다고 아, 잘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돌아가시니까 못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못한 생각만. 제 스스로도 제가 서 있기 너무 버거운 환경이었었거든요. 근데 흔들려도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 제 입장이 있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약간 전사 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는 풀도 안 자라겠다고 어쩜 내가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고 그러냐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지키려면 단단하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하면 엄마 그러면 내가 버는 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엄마 쇼핑하세요. 이 소리는 했는데 쇼핑을 같이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 게 안아주지 못하고 빰 부벼주지 못하고 이쁘다 소리 못하고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근데 가셨잖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의 어머니가 되셨다고. 이제 학교를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예, 다문화 아이들 60% 예. 비다문화 아이들 40%가 함께 배우는 그런 학교에 그래서 사실 다문화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네. 그런 학교이죠. 이제 9년째 접어드는 거예요. 예. 오, 네. 생각보다 꽤 됐네요. 네, 2013년도에 개교해서요. 아, 네. 오래 하셨네요. 네. 저희 학교는 입학식 날 이제 이렇게 쭉 있으면은 물어봐요. 너는 엄마가 외국이셔? 아빠가 외국이셔? 네. 그럼 이제 뭐 엄마요, 아빠요. 어디서 오셨어? 그럼 뭐 어디서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난 아버지가 미국이야. 이러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퉁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커밍아웃을 하니까 예,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해서 그 좋은 것 같아요. 9년이면 네. 졸업생이 많이 나왔겠는데요? 그래도? 한 30명 정도? 오. 맨 처음에 6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정원이 6명인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43명. 네. 학교를 세운다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제가 난 학교를 할 거야 막 이래서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사춘기를 아주 오래 겪었어요. 정체성에 대한 거 아니면 부모님의 원망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혼자서 막 이런 시간들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혹시 나처럼 그런 생각을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가 옆에 있어주면서 네. 저 아이들이 사춘기 때 나처럼 그렇게 오래 겪지 않고 빨리 좀 털어내고 자기 일을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몇 명의 아이들이랑 있었는데 이게 얼떨결에 점점 가면서 아이들도 늘어나면서 학교가 되어버린 거죠. 초, 중, 고 중학생만. 예. 초등학생 이유는 있습니까? 사춘기 때 제일 이 여기에 막 폭풍이 몰아칠 그 나이를 예.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2세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알고 있는 것 뒤에 우리는 더 큰 이렇게 엉켜있는 실타래를 갖고 있거든요. 엄마는 엄마 나라 가면 엄마 나라 사람이고 아빠는 아빠 나라 가면 아빠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이건 엄마 아빠는 알지 못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뭐 학원 잘 보내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해주고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는 풀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갈등 예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그런 얘기도 나누고 싶고 또 부모님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헤매지 말고 우리 잘 되자. 부모님께 그 고민에 대해서 여쭤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볼 수가 없죠. 아예 안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 물어볼 수가 없지. 네. 제가 서울에서요 버스를 탔어요. 네. 뒷자리에 있는 오빠들 둘, 대단히 짓궂은 오빠들 둘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거길 펑펑펑펑 계속 막 차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학창시절 때? 네. 네. 맨 처음엔 그냥 참고 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 왜 날 괴롭히는 거야? 넌 도대체 뭔데? 근데 계속 저를 놀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근데 정말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만해라. 왜 얘 갖고 그러니? 이 소리 한 사람 한 명 없었어요. 세상에. 근데 가만히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를 보고 외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맞네? 그렇게 한 건 저 사람들이 소양이지만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너네 말이 맞아. 맞네? 그랬더니 상대편이 그럼 그냥 시집은 그 싸움이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내가 인생을 도망가지 않고 멋있게 살아보자. 부딪혀서 멋있게 살아보자. 우리 졸업한 우리 선배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요. 정말 잘 지내요. 그 3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러고는 졸업을 딱 시키는데 안 가겠다고. 다른 학교 안 간다고. 아, 너무 네. 좋아가지고. 근데 다 설득을 시켜서 학교를 다 밖으로 보냈어요. 다섯 명이 졸업을 1회 때 했는데 두 명이 반에서 1, 2, 3등을 안 놓치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랑스럽고. 네. 네, 너무 자랑스럽게 네. 진짜. 가지야 보면은 뭐 잘 자랐나 못 자랐나 이러지만은 뿌리는 보지 않는 곳에도 계속 자라고 있거든. 네. 교육의 힘이 그거예요. 뿌리와 같아.